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헬로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에서는 그 자바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텐데요. 이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냥 앞선 라운드, 그러니까 20라운드에서 학습하신 자바의 입력과 출력의 연계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네트워크든 파일에 대해서든 간에 자바가 처리하는 입력과 출력의 방식은 동일하고요. 그 동일한 방식 내에서 몇 가지의 클래스 도움을 받아서 파일로 저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네트워크 상의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낼 것인지 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목차는 우선 네트워크에서 알아야 될 여러분들이 몇 가지 용어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의 통신 규약 두 가지. 그러니까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하고 유저 데이터그램 토킷, 뭐 유니버셜 데이터그램 토킷, 프로토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 규약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거기에서 조금 확장된 멀티캐스트 통신법, 그리고 리모트 메소드 인보케이션, 그러니까 RMI 통신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트워크의 개요인데요. 자바 네트워크는 데이터를 교환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파일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데이터 교환이 목적이죠. 뭐 데이터를 파일에다가 기재를 하든지 아니면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든지 뭐 여하튼 입력과 출력이라는 기본 개념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교환을 목적으로 로컬에 있는 컴퓨터, 그러니까 자신의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원격지의 컴퓨터, 대상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컬 컴퓨터와 원격 컴퓨터 간의 데이터 흐름이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몇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규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내가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보낼 테니까 너는 받아라. 뭐 우리 보통 야구할 때 투수하고 포수가 어떤 사인을 주고 받죠. 그러니까 공을 이쪽으로 넣을 테니까 여기서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러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도 데이터를 어떠한 형식으로 보낼 테니까 받는 쪽에서 이러한 형태로 받아주세요라는 약속, 그러한 규약이 바로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IP는 인터넷 프로토콜,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그 넓게는 이제 인트라넷과 그다음에 그 뭐죠? 인터넷과 인트라넷. 뭐 익스트라넷 뭐 이러한 식으로 구분이 되는 영역인데요. 여하튼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네트워크 상에서의 규약,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IP 주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뭐 192.168.0.1과 같은 이러한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주소들, 물리적인 주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소상의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연결되어 있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요 주소는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전체 그 컴퓨터 한 대에 대한 어떤 어드레스, 그러니까 그 목적지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포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포트는 그 여러분 아파트 아시죠? 아파트가 이제 뭐 예를 들어 101동이라고 하면 101동 자체가 바로 IP 주소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포트라는 거는 그 101동 안에 각각의 그 아파트들, 그러니까 주거 집들, 그러니까 뭐 100 1호, 2호, 3호, 4호라고 하는 그런 집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한 대의 컴퓨터에는 이러한 포트들이 몇 개가 있냐면 13만여 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TCP 포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UDP 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TCP 포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TCP라는 통신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목차에 여기에 TCP. 이 TCP 통신을 할수 있도록 열어져 있는 포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UDP 포트라는 거는 이 UDP 통신을 할수 있도록, UDP 규약에 맞춰서 통신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공간,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TCP 포트 65,536개, UDP 포트 65,536개, 두개 합쳐서 13만여 개의 포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TCP/IP라는 것은 이 TCP가 바로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인데요. 데이터를 전송을 제어할 수 있는 규약. 다시 말하면 이거 전화기 통신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화기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전화를 걸때 상대방하고 연결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송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계속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규약. 그게 TCP/IP 통신이고요. 두 번째로 UDP 통신이라는 것은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혹은 유니버셜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 사용자가 데이터 그룹을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던지고 받고 하는, 그러니까 데이터의 전송 자체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보내고 나서는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UDP 통신을 할 때는 데이터 소실의 우려도 발생한다. 그래서 그러한 체크 부분이 로직상에 또 포함되고 이러한 영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약간 다른데 이거는 뒤에서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실 거고요. 다음에 멀티캐스트 통신은 UDP를 조금 확장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IP 주소의 특정 그룹군을 이용해서 데이터 통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서 UDP 통신하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거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RMI라는 것이 있습니다. RMI는 리모트 메소드 인보케이션이라고 해서 원격지에 있는 메소드를 우리가 호출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얘는 예전에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자이 아파트, 그러니까 전화기 가지고 집에 있는 에어컨을 미리 켜둔다든지 형광등을 제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액션이 일어나는 쪽은 원격지에 있는 아파트 내에 있는 이런 뭐지 thing 물건들이고요. 그리고 원격지에서 내가 전화기 가지고 원격 조정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형태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리모트에 있는 원격지에 있는 메소드 어떠한 액션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통신법, 그게 RMI 통신입니다. 이 RMI 통신은 자바 대 자바의 통신이고요. 예전에는 조금 유행했었다가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 코바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바 대 비자바 통신을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RMI 통신하고 똑같이 원격지에 있는 뭔가의 액션을 이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자바라는 랭귀지와 뭐 다른 랭귀지, 예를 들면 뭐 C라는 랭귀지로 구축된 것들을 서로 연계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의 통신법도 있더라라는 정도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컴퓨터 두 대를 놓고, 그러니까 이 컴퓨터 A가 내 거고 컴퓨터 B가 원격지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 데이터가 전송되는 방식은 응용 계층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게 TCP든 UDP든 요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에 의해서 데이터가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송이 이루어지면 네트워크 계층에서 그러한 전송을 받아서 링크 계층에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곳으로 흐름을 만들어주고요. 물리적인 케이블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격지에 있는 곳에서는 다시 물리 계층에서 데이터를 받고 링크 계층을 통해서 네트워크 계층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UDP나 TCP에 의해서 받아서 응용 계층에 표출을 하는 이러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자바의 네트워크 통신. 이건 뭐 자바의 네트워크 통신이 아니고요. 이거 전체가 그냥 네트워크 통신이라는 것, 뭐 자바든 C든 어떤 랭귀지든 관계없이 이러한 흐름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